이어서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또 상장 소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상장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엔터메이트가 오늘 시장에서 첫날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회사고 그리고 현재 주가 상황이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네, 이민재입니다. 예, 엔터메이트 현재 주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엔터메이트가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이오스펙의 29일 종가인 2,430원을 기준으로 하한 70%, 상한 130%로 시초가가 결정됩니다. 엔터메이트의 시초가는 2,575원으로 5.96% 올랐습니다. 장 초반 6% 이상 오른 이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650억 원 수준입니다. 758만 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 박문혜 이사의 지분 가치는 195억 원입니다. 이태현 대표는 620만 주를 가지고 있으며 지분 가치는 160억 원입니다. 현재 LB 인베스트먼트가 344만 주, 블루런 벤처스 펀드가 344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터메이트는 2001년에 설립되어 2012년 중국의 웹게임인 신선도 온라인, 2013년에는 아일러브 삼국지를 유통했습니다. 엔터메이트 측은 중국 게임들의 국내 유통으로 흥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엔터메이트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 아케인이 카카오 게임 순위 2위를 기록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터메이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267억 원, 영업이익은 41억 원입니다. 이태원 엔터메이트 대표는 이날 열린 상장 기념식에서 중국, 대만 지사 등을 넘어 북미, 일본 등에도 진출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성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문혜 이사는 자회사를 통해 2020년 매출액 500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